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역시 맛있네요. 네, 맛있네요. 제가 뜬금없이 떡볶이 먹자고 해서 당황하셨죠? 아니에요. 저도 떡볶이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는 즉석 떡볶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한국에 돌아와서는 먹을 수가 없었네요. 어서 오세요. 잘 있었냐? 뭐야? 즉석. 송아 씨. 준영이 옆에 송아 씨처럼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 제 졸업하고 한국 올 땐 나름 꿈이 많았거든요. 꿈이 뭐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첼로로 밥벌이 하면서 제가 사랑한 사람이랑 가족 잃어서 사는 거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첼로도 사랑도 노력한 만큼 돌려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낯설어요. 모든 게 다요.